안녕하세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의 저자 황병준입니다. 이옷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옷을 사고 우리 첫째 딸한테 아빠 이옷 샀어. 멋있지? 딱 그러니까 아빠 왜 구면조끼를 샀어? 어디 수영가? 이렇게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그냥 빵 터졌죠. 제가 전번 시간까지 캐리비안 베이 영업 그 유통망에 대한 1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방수 케이스를 빼앗기는 에버랜드 캐러밴 베이 측에 빼앗기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멘토도 계시고 그리고 은인도 몇분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그분은 에버랜드 상품팀의 그때 대리님이셨죠.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성은 정대리님. 근데 계기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러비안 베이에서 방수 케이스를 위한 그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진짜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그래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죠. 성인이죠. 근데 그런 그 철학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몸에 그게 습득이 되나 봐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싶고 약한 사람한테 진짜 약하고 싶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 그 계기로 인해서 저한테는 이 은인 한 명이 생기면서 사업이 그때서부터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분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컴플레인이 걸리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어느 날 8월 달 여름이죠. 한참 방수 케이스가 많이 팔리고 막 이럴 때였는데 제가 5시쯤에 퇴근을 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핸드폰 두 개가 물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부장이래요. 빨리 와 오셔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빨리 이제 캐리비안 베이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 알바생한테 테스트는 해봤어. 그러니까 테스트했는데 물은 전혀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지갑에서 명함이나 이런 거뭐 이런 막 말리고 있더라고요. 부채질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고객님이 이거 자기가 다시 올 때까지 말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그래서 몇 시에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8시에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장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보고가 다 됐으니까, 그러면 8시에 딱 온다니까 상품팀에 뭐 팀장님, 부팀장님, 거기 뭐 과장, 대리, 주인까지 이제 다 올라온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8시에 왔는데, 오자마자 반말로 딱 그러더라.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상품팀에 있는 그분들한테, 그래, 내거다 고쳐놨어? 그러니까, 아, 예, 우리가 저기 다뭐 조치를 취할 거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섰죠. 제 제품이니까 고객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 아니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야지 할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테스트를 제가 한다고요. 제가 실트통상 이 회사 대표입니다. 제가 보상을 해도 제가 하고 조치를 취해도 제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갑자기 제 알바생 중에 일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알바생이 딱 나선 거야. 그러니까 이봐요 손님, 고객님, 우리 사장님이 테스트를 한다잖아요. 보셔야죠. 한다는 걸 보셔야죠. 왜 그걸 안 보시고 뭘 보상해 달라고 그러시냐고. 삼성전자 부장이면 남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제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얘가 한 거죠. 우리 알바생이. 거기에 있던 그 캐리비안 베이 직원들은 경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중에 둘레 20, 30명이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컴플레인 걸린 거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부장님은 얼마나 당하고 창피하고 쪽팔렸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알바생이 말리고 있던 그 무슨 조직도 비상 연락망
그걸 딱 하더니 자기 핸드폰 안 되니까 우리 그때 권 차장님인가 상품팀에 그분한테 핸드폰 빌려달라고 전화하더라고. 아, 에버랜드 서비스가 엉망이야. 고객을 대하는 게 이렇다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어? 이거 바꾸라고? 네. 딱 바꾸더니 우리 권 차장님이 부팀장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를 돌려줬죠. 그러면서, 알았어. 너, 이거 알아서 잘 해결하고, 응? 핸드폰 고쳐가지고 통화하게 만들어서 딱 갖다 놔. 아, 열이,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상품팀 팀장한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뭐 삼성전자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놀러 와서 그랬다는데, 특히 캐리비안비나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왜냐하면 복리후생으로 캐리비안비에 우리가 6만원, 7만원 그렇게 입장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계열사 직원이 사면 뭐 2천원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싸게 구매해서 성수기에 놀러 오고 싶대 그렇게 놀러 가는 거죠. 뭐 삼성 SDA,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건설, 삼성물산, 삼성생명. 제 친구도 2천원에 그거 해서 놀러 왔더라고요. 삼성생명을. 삼명의 그 소장이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와서 물론 그분만 그랬겠죠. 저는 삼성 다니는 제 친구들도 삼성 많이 다니는데 인성 진짜 좋아요. 뭐 공부 잘하는 애가 개인적이기 이기적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뭔가 이상하게 큰 감투 썼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삼성이 워낙 잘 나가니까 삼성전자가 다뭐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이렇게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더니 그 제 소중한 제 제품을 바닥에다 내팽개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은 다음에 그분한테 던졌어요. 보상을 해도 내가 해주는 거고, 이거는 제품에 하자가 없고, 테스트 분명해서 물안 들어가니까 보상 못 해주겠다고 딱 그랬어요. 이 삼성전자 부장님 얼마나 황당해요. 진짜 아래로 보이는 밑에 업체 사장이란 놈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팀장님이나 저나, 아니, 이게 사과를 해야지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의 정대리님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품팀 정대리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아니, 보상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뭐, 또,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계열사 잘 나가는 부장님이 여기 와서 컴플레인 왕창 거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보상 안 해주면 철수당할 줄 알라고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철수라고? 좋아. 이제 나 철수하겠어. 내가 철수하면, 여기는 뭐, 잘못하면, 고객 컴플레인 심하게 걸리면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모든 보상을 갖다가 업체한테 떠넘겨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나 철수하겠다고. 야, 다 전부 철수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저를 말리는 거죠.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 진짜 여기서 에버랜드에서 쫓겨나요. 얘네는 직장을 잃는 거죠. 우리 직원하고 알바생들은. 그러니까 아나 쫓겨나도 좋으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영 나도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그러고 하고 그다음에 나 철수하고 그냥 철수하라고. 장사할 마음이 아니죠. 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사람 실수인데 자기의 권위,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계열사가 가지고 그런 분탕진화나 치고 그리고 조그만 업체 사장은 사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하면서 그런 거는 전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수를 했죠, 저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상품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상품팀, 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겠죠. 물론 해결은 잘 됐어요. 왜냐면 그 정대리님이 핸드폰을 새 거를 개통을 해서 밤 12시인가 뭐 거기에 때까지 해줬고 뭐 사과하고 정중하게 뭐 그래서 해결은 됐대요. 근데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품팀에서는 아, 그동안 이런 일이 많았냐? 그러니까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러한 좋은 제품을 갖다가 에버랜드나 캐리비안에 늦추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상비도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한3%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3%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진짜 그 정대리님한테 미안하죠. 근데 마침 캐리비안 베이 매장 회식이 있었었어요. 회식 날에 이제
그분도 당연히 오시겠죠, 담당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알바생들한테 회식비 참가할 때 이제 만 원씩 걷어요. 그러니까 만 원씩을 주면서, 야, 회식비 내고, 그래, 사장님도 갈 테니까 가서 맛있게 먹고 있어.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가니까 마침 그 정대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잖아요. 그리고 말건 다음에 가서 죄송하다고 저는 이제 사과를 하려고 물어봤죠. 대리님은 좋아하는 업체가 있고 싫어하는 업체가 있죠? 네. 어떤 업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담이요. 그 비누방울 만드는. 어떤 업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업체가 하나 있죠. 그거 싫어한다. 저는 어떠세요? 그럼 거기서 싫습니다. 아, 제가 뭐 잘못했고요. 그건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렇게 사과하려고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황 사장님을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요. 네? 아니 자기가 에버랜드에 있으면서 업체는 진짜 벌벌 긴다. 에버랜드에서 뭘 하면 뭐 갑질이든 뭘 어떻게 할지 원하는 거를 욕을 다 들어주더라. 그리고 한 번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대들거나 어떤 아이템을 때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이거 하세요 하면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도 그쪽이 손해나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시키면 하더라니까요. 근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품진도 많이 반성을 했고 우리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자 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황 사장님을 좋아하게 그런 팩이 좋고 젊은 팩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사장님을 잘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언제든지 아이템 있으면 가져오라고. 제가 웬만하면 다 해서 넣어드리겠다고. 저는 그날 이후서부터 아이템을 넣는데 거의 뭐 90%는 통과가 됐어요. 뭐이 대리님이 잘 얘기를 실권자죠. 대리님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에버랜드에도 아이템,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에서 15년, 16년 그렇게 일하면서 들어갔던 아이템이 60여 가지 할수 있던 것은 이분의 역할이 컸었죠. 그리고 에버랜드나 삼성의 분들은 업체하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업체 접대를 절대 안 받아요. 명절 때 공문이 오거든요. 업체에서 절대 뭘 받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우리도 읽고 우리한테도 주고 우리에서 하면 우리한테도 뭐 갈비 세트를 선물하거나 돈봉투를 건넨다거나 그러면은 저희 퇴출을 당하거든요. 진짜 삼성 그런 면에서는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백화점이나 어디나 영업을 딱 해봐도 결제 대금을 구두 티켓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에버랜드는 명절이다 주말이 꼈다 딱 그러면 12월 아니 15일 날에 그게 입금이 되는데 14일 날에 이제 딱 주고 무조건 현금으로 줘요. 무슨 그뭐 상품권 이런 걸로 주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고 그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대리님 덕분에 승승장구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아무 제품이나 막 밀어놓은 건 아니죠. 그냥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그렇게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 정대리님하고는 정대리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삼성,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는 업체들하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접대받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뿜빠이는 돼요, 뿜빠이. 그래서 매장 회식 때 가면 정대리님 있으면 뿜빠이잖아요. 애들 그 삼겹살 회식하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애들 만 원씩 만 원씩 이렇게 걷어도 한뭐 몇만 원 부족하고 그러면 점장한테 아돈 줘봐 나머지 내가 계산할게 이런 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정대리님하고는 삼겹살 먹을 때 거의 뿜빠이 해요. 근데 정대리님이 다산 거는 상관없어요. 많이 나왔다 그럼 저랑 뿜빠이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해줬죠. 저 그때 서울에 있다가 이제 용인 쪽으로 하도 아이템도 많아지고 일들도 많아지니까 이사를 이제 갔는데 그냥 고시원을 얻었어요. 저는 뭐집 이런 데에 뭐 크고 뭐 아파트 사고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 편하면 되지. 고시원이 얼마나 편한데. 고시원인데도 밥도 주잖아요. 정대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노총각이니까 여자를 만나려면 집을 얻어야 된다. 원룸이라도 얻어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원룸 없고, 그다음 나중에 뭐 아파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여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고시원에 산다면 왠지 자꾸 어렵고, 좀 가난한 느낌 막 이런 게딱 들잖아요. 네, 그분 정대리님 보고 싶네요. 근데 정대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로 방수 케이스를 너무 열심히 팔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상승하면 윗선에서
뺏어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출을 많이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더라고요. 근데 팔리는 걸 어떻게 해요? 팔리는 걸. 진짜 그 보니까 제가 전번에 이제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2007년도에 2억 700만 원 팔다가 2008년도에 4억 2600만 원, 2009년도에 4억 3800만 원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두 달 수입이 방수케이스 말하 제 두 달 수입이 6500만 원 정도 된 거죠. 그쯤 되니까 방수케이스를 위해서 가져오란 지시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뺏기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다음 편 동영상 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일요일 날에 친구들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스크린을 치자 그래서 스크린을 쳤어요. 치고 나서 이제 이런 놈은 이런 거고 딴 놈이 이제 밥을 먹으니까 고기를 사니까 먹어서 복수한다 그냥 엄청 먹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새벽 3, 4시에 올리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요. 그 친구한테도. 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잠도 안 보나 봐. 내가 3, 4시에 올리는데 그걸 보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야. 하나는 또 형님 제가 보는 겁니다. 딱 이래. 니네들은 그러니까 알림이 딱 울리면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책이 제 책이 딱 나왔을 때 그 10명한테 밴드에 딱 내가 책을 나왔다. 인세가 들어오면 내가 송년회를 그 돈으로 하겠다. 단 책을 산 사람은 공짜로 많이 먹고 책을 안 산 놈은 엠브리에서 지돈 넣고 먹어라 그랬더니 그 네 살을 후배는 형님 저 세 권 샀어요. 인증샷을 다 올리더라고요. 밴드에 그 친구들은 다 산 친구 다 읽은 거죠. 책 내용과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책 내용은 괜찮다. 잡으면 그냥 2시간 안에 3시간에 하루 만에 다 읽고 그게 괜찮다. 근데 동영상은 너무나 길다. 24분, 27분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짧게 해달라. 나는 10분이 좋다. 어떤 애는 15분이 적당하다. 그리고 저보고 너가 동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약간 잘 못한대요, 제가. 근데 편한 좌석에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무 진짜 너무나 재밌는데 그 동영상도 그렇게 재밌게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야 사석이니까 뭐 음담패설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건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 무슨 구독자 수 24명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많이 볼 수 있고 너도 동영상 많이 띄우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3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